국제원자력기구가 매수당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김병상 기자의 직접 취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원래 오늘 자료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던 내용은 2021년 우리 8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당시의 사진과 자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께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언은 당시의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이경원 의원님, 경산시 의회는 지난 4월 13일 마이크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이경원 의원님 마이크 끄세요. 이경원 의원 의원당 본회의장에 퇴장시켜 주십시오. 끄고 땡겨 끌어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그만하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의장 팀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키세요. 의사 팀장 의사 팀장 제 옆에 지금 김병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 장면이 네. 어떤 건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 경산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지금 끌려 나가시는 분은 민주당 시의원으로 이경원 시의원이신데. 이경원이요? 네네. 네. 어제 2021년도에 네. 경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한다라는 공동 결의문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경호 의원이 이것을 다시 낭독을 하려고 하니까 의장이 강제로 퇴장시키는. 뭐예요? 후쿠시마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경상시의회에서만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다른 대의회들도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런 네, 아마 막상... 곳곳에서 아마 불과 몇 년 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반대했던 일들을 마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는 얘기만 해도 뭐 반일 종족주의자로 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아니 그 일본 뭐 간첩들이 요즘 간첩 네. 얘기 많이 하던데 네. 일본 간첩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점령한 거예요? 우리 지방의회를요? 네? 글쎄요 진짜 점점 극우화돼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저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렇죠. 잘 보이려고. 네. 그렇죠. 네. 그 저 뭐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을 더 안 됐는데 횟집 먹방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김지원 김지원 그 전 의원이 아직 방출 안 됐어. 그러니까 네. 방출 된 다음에 먹어야죠. 그치? 방출 된 다음에 후쿠시마 가서 뭐 드세요. 네네. 에나로 드세요. 근데 이게 누구를 대변하는 도대체 이게 네. 나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예 이런 가운데 네. 지금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민 언론사인 더탐사와 민들레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가 예. IAEA의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결과를 미리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발표하게끔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 조작했다는 의혹이네. 그렇죠. 조작했다는 의혹이죠. 예. 여러분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보도가 예. 됐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네. 네, 이렇게 보도가 되자 일본 외무성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네. 빠르게 한국 뭐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죠. 뭐 평상시 같으면은 뭐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네. 레거시 언론도 아닌 데서 발표했다는 건 무시했을 텐데 아주 빨리 반응했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아니다. 거짓말 뉴스. 자기네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죠. 알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예. 28일 날 중국이 또 반응을 했습니다. 또 그전에요? 그렇죠. 네. 중국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국 네. 언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라고 하니까 마오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언론이 일부 외무성과의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본 정부는 방류를 중단하고 엄격한 국제 감독을 받아들일 것을 일본에게 통보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한국의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네. 중국이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 정부는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AEA 사무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뇌물을 받아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네. 예,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건을 일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것이 이제 공개된 네. 대외비 문건인데요. 이 내용을 빌리자면은 예. 그 지금 현재 필리핀 마닐라 본사를 두고 있는 아세아 개발은행 총재로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네. 아사카와 총재라는 사람과 네. 일본 고위 간부와의 만남에서 인터뷰에서 일부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 이게 대화 내용이군요. 그치, 대화 내용인 거죠. 네. 그 녹취록인 거죠. 네. 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어떤 이런 그 외교적인 문제를 네. 아세아 개발은행 자금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융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예. 잠시 보시자면은 이제 2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아, 구체적으로 정리해 왔군요. 네. 우리 네. 김병석 기자께서. 예. 한국 사찰단 때문에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사카와는 누구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아세아 개발은행의 네. 총재로 이제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예. 사람입니다. 한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외무성 간부가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 그래요? 예. IAEA의 최종 조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마 직접 말한 것은 좀 불편하지만은 IAEA가 어떤 조사를 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그 다음 이미지 네.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IAEA 예. 전문가 팀이 철수 방출에 방해가 될 것인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얘기했더니 네.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러고 보니 우리 일본 측 미즈노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요. 협상은 상상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일본 측 미즈노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 사람이 일본 원자력 에너지 기구의 타가히시 미즈노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잘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타가히시 미즈노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긴 거죠. 네. 네. 다음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도 IAEA에 돈을 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프리먼 담당관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목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노력을 해서 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사카와가 돈을 썼나요? 라고 또 묻죠. 예. 국제사회에서 정치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연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라고 했더니 일본 그 간부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한 금액은 물어봤더니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100만 유로. 네, 100만 유로면요.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그거 갖고 저 탱크라 좀 새로 짓지 말이야. 그러게. 그러니까는 적어도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주고 네. 있다. 네. 프리먼 담당관 외에 그로시 사무총장도 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물론 리턴이 돈 쓴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는 돈을 쓴 것보다 이익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확도는 낮지만 신속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정확도는 낮지만은 신속한 분석을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처리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네. 예, 낮은 정밀도의 신속한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돈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IAEA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군요. 그러니까는 네네. 유로를 지불했군요. 네네. 네. 6월 말까지 잠시만요. 네, 아스카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요 대목 아닙니까 지금 나온?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 이겁니까? 네. 6월 말까지 여름 무렵 일정이 늦지 않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예.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국제 전문가보다 먼저 보고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보고서를 얻는다라는 거죠. 먼저 네. 본다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하며 절대 안전하다가 처음부터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네. 모든 분석 방법은 이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짜고 고도로 친다 그 얘기네요. 이 그렇죠. 얘기는. 네. 한국의 김홍석은 이미 납득했나요? 설마? 김홍석이 누구죠? 김홍석이 이제 한국 측 그 사찰단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한국 측 박사입니다. 아, 그래요? 명단 공개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구나. 네네. 그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네. 아, IAEA 사무국의 관련과 관계가 좋다면 예. 전문가는 이른바 장식물입니다. 그러니까는 IAEA는 우리가 이미 다 구워 삶았으니까 네. 전문가는 우리나라 대표인 전문가는 그냥 장식물에 불과하다. 이름만 얹어놓은 거다. 네네. 실제 내용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국내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다.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아, 미나 마타 병처럼 어쩔 수 없이 잊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하의 천벌을 받을 얘기들이네요. 예, 미나 마타 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 1959년 일본의 구마마토현에서 네. 아, 그 조개류에 수은이 포함된 네. 이 메탈 수은이 포함된 조개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네.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56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요. 네. 예, 대규모 수은 중독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때 이 담당자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나마타병 담당자가 일본에 이 일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잊혀지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다 잊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김병성 기자요. 지금 네. 이제 IAEA 일본과의 검은 거래, 네. 이 뇌물 거래가 100만 유로나 줬다라는 거. 네네.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취재해서 적시하셨는데 한국 정부는 그런 거 없었어요? 혹시? 아마 그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추측이? 그러니까는 그것까지는 안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IAEA를 구호 삼고 일본 정부가 그리고 방해화될 수 있는 인근 국가인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견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식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불과 몇 년 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극렬히 아까 봤던 그 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이 채택된 예. 것처럼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만 찬성을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일 종족주의자로 몰아가는 괴담이다. 상황이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횟집 먹방 다니면서 말이죠. 네. 안전하다 그러고 네. 참. 이 해프닝과 네. 이 코미디 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네.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네. 국물인 충청에서 네. 그 알프스 시설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요? 그냥 지금 그동안 고장 건수를 한국 정부에서는 한 8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200건이 넘게 고장이 발생을 했다. 라는 거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지난 10년간 알프스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설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고장 이상 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건이 아니고요. 8건이 아니라는 얘기인 네. 거죠. 예. 한국 정부는 8건이라고 그랬어요? 네, 8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그래요? 내용입니다. 예. 최근 10년간 매년 약 20건, 1200건이 이상 고장이 발생하였고요. 네.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0년간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는 8건이라고 밝힌 정부 발표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 네. 네. 이게 다 이건 도쿄전력 공식 누리집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안 보나 보좌관들이?
아, 여기 봤구나. 지금 봐서 얘기한 거구나. 미안합니다. 이정문 의원. 네네. 그래서 이 고장 건수를 보면은 네. 알프스 34건, 오염수 탱크 35건. 네. 계속 나오네요. 서브 브레인 뭐 설비 13건, 폐기물 관련 설비 7건, 여러 가지 건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하군요. 예.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아, 삼중수소는 최소 300배인 3만 3천 배크럴이 나왔고요. 네. 스트론튬이라고, 스트론튬 90은 약 10배인 9.8 배크럼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후쿠시마에 있는 탱크 중, 한 10%밖에 검사를 안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나머지 90%는 탱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죠. 계속 방출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다에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네네, 그죠? 네. 그런데 완전히 해저 터널을 통해 갖고 방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근데 그때 그 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우러. 네네네. 그게 괜히 나타난 게 아니군요, 그죠? 그래서 이 스트롬튬이 얼만큼 위험한지 다음 네. 그 원소 주기율 표 보여주십시오. 8번 네. 보여주십시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칼륨과 세슘이 네. 같은 줄에 있어서 예. 우리 몸이 세슘이 들어오면 칼륨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네. 일단 지금 맨 왼쪽에 빨간 칸 두 칸을 보시면 1번이 지금 말씀드린 세슘인 거고 네. 2번이 이제 칼슘입니다. 네. 이 칼슘이 바로 스트롬튬하고 같은 줄에 있습니다. 같은 줄에 네. 원소 주기율표 있기 때문에 이 스트롬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게 칼슘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 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뼈가 공격당하고 네. 결국에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리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네, 지금 확대한 모습인데 지금 네. 칼륨과 스트롬튬이 한 줄에 있고 네. 칼슘과 세슘이 한 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게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영상 보여주십시오. 아 그래요? 많이 준비하셨군요. 네. 이걸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그 양이 드는 거예요. 설령 그걸 먹었다고 치더라도 0.01mSv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 안심하고 많이 사드시라. 전 세계 분들 우리나라는 아무 영향 없으니까 여기 거 사드시라고 홍보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선 1번 자국민한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도 민주국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저 원자력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전하다. 저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실 원전 마피아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원자력 관련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죠. 네.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오염수 관련해서 여론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강연 연사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들 국민의힘이 데려가서 네. 일본 후쿠시마 가서 그 안에서 네. 오염수 먹고 실컷 드시고 배가 그냥 부르도록 드시고 거기서 나온 수산물 먹으면 돼요. 그럼 우리 믿을게요. 예? 직접 드세요. 네. 직접 저렇게 떠들지만 말고. 예,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네. 예, 만났던 예,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함운경이라고. 네. 함운경. 예. 예, 이 사람이 또 지금 굉장한 또 발언을 했는데 그래요. 희석하는 게 경제적으로 싼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환경 충격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고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과학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난 6월 22일 날 가장 유명한 과학 논문인
저널 네이처에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논문을 실었고요.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환경 방사능 센터 책임자가 캠 뷰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프스가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래요. 예. 네. 1월 24일 사이언스 논문에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육상에 저장하는 대안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네. 과학자들과 저명한 전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언스지는가 네이처지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네네. 네. 뿐만 아니라 뭐 미 해양연구소에서도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렬 교수가 나오지 얘기한 독일의 네. 그 연구소에서도 네. 이게 우리 쪽에 동해안 서해안까지 가는데 200일이 걸린다. 그런 연구 네네. 데이터도 제시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지금 그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이걸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예. 뭐 반일민족주의자다. 응? 뭐 그다음에 뭐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 이 모든 그래요. 단체와 전 세계 저명한 사람들이 괴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네, 김명선 기자 취재하시는 고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IAEA 일본이 돈을 줬다, 뇌물을 줬다, 100만 유로를 줬다. 이 네네. 문제는 좀 관련 상임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얘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언론이라도 받을 수 있게. 네. 언론도 얘기 안 하니까 네. 뭐 이렇게 겁을 먹고 얘기 안 하는지 한국 언론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니 중국의 네. 공식 외무성 대변인까지 얘기할 네,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팩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 네. 대변인까지 지금 나섰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언론들이 이 점을 다뤄서 좀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라고. 국내 언론도 이거 안 들으면 아니 얘기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 아 의혹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 언론들. 네,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언론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상 기자가 취재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순신이다. 그죠? 네. 내가 여러분 어제 우리 네. 우리 김준혁 교수가 얘기했나요? 네. 우리 이모토큰. 네, 내가 이순신이다 운동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만들기로 했죠? 예, 네,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성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